요즘 베트남 파트너사들과의 미팅은 스퀴드 게임을 시작하여 BTS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국, 떠오르는 문화강국, 해외 제조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끌어올려졌지만 무수 공급사들이 한국에서의 적절한 사업 파트너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해외의 우수한 공급사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국에 있는 수입사들과 고객들이 품질과 가격에서 아쉬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복잡하고 많은 정보들을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의 공급사 그리고 한국의 수입사의 연결을 돕는 회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해외의 우수 공급사들 그리고 한국의 수입사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무역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노다랩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다랩 대표 이상윤입니다. 1400조 전세계 식품무역시장의 규모입니다. 국제경제적 암흑기인 팬데믹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재고 리스크입니다. 식품의 평균 유통기한은 6주. 그 안에 빠르게 바이어를 찾지 못하면 재고는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중재자들에게 4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판매를 위임합니다. 이 높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식품 박람회에 참여하며 직거래를 시도하지만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엔 비용이 부담스럽고 식품 박람회를 모두 참여하기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거래에 필요한 업체 리스트, 연역, 통관, 배송 시스템 등과 같은 무역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이트에 모두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크림치즈 하나만 거래하려고 해도 10개 이상의 사이트를 뒤져가며 10일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식품 무역 플랫폼 실크원을 소개합니다. 실크원은 국내외 정부기관 사이트, 식품무역 사이트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정보들을 모으고 인덱싱, DB화, 그리고 실시간 번역 작업 등을 통해 가공하고 매칭합니다. 미국의 한 크림치즈 생산자가 실크원을 이용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크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건 딱 하나, 상품명입니다. 실크원에서 크림치즈를 검색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의 트렌드, 전체 수입량, 그리고 관세 정보 등 국내 식품무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실시간 차트를 통해 제공하며 국내에서 현재 활동 중인 모든 바이어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중 관심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게 되면 홈페이지, 연락처, 주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정보부터 해당 기업의 수입 경험치, 수입 패턴과 규모, 그리고 기업의 신용 등급까지 제공합니다. 다음에 정보로부터 내가 원하는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실크원을 통해 바로 컨택하면 됩니다. 과거에 10일 이상 걸렸던 복잡했던 모든 과정들이 실크원을 통해 단 3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크원은 식품 생산자가 바이어를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바이어가 해외의 식품 공급사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합니다. 저희는 지난 7월 호주, 인도, 필리핀 국가를 대상으로 실크원 베타 서비스를 런칭했고 별다른 마케팅 없이 1020개의 식품사가 실크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크원을 통해 153개의 계약 협의 미팅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14건, 합계 30억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실크원의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간 무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기업 최초로 앞선 세 국가의 정부는 물론 라트비아, 네덜란드 정부와도 B2G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B2G 고객들로부터 솔루션 이용료를 그리고 B2B 고객들로부터 매칭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 내로 미국,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B2G 파트너 15개 국가 그리고 B2B 가입 회사 3만 개를 확보하면서 매출 1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7년 동안 식품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겪었던 비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창업에 뛰어든 저를 포함하여 17살 때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여 개 이상의 데이터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CTO, 글로벌 사업 운영, 시스템 개발, 데이터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클랩, 소풍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통하면 식품 생산자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버려지는 식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